테스트야. 그런데 그가 약속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도록 정리 안 정리 못하지. 그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. 뭐야? 겁나 우유부단한 성격인가 보다. 왔어, 왔어. 그쪽 여자가 가만 안 있는 거야. 전화 왔어.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. 여보세요? 동훈아,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미안해. 지금 잠깐 볼 수 있어? 나 지금 우리 자주 가던 카페야. 여기로 와. 알겠어. 바로 갈게. 지난 3년 동안 그와 헤어졌던 걸 후회했는데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. 근데 목소리 톤이 안 좋았어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아, 미안해. 내가 다 정리하고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걸렸어. 아, 여자친구가... 어? 그렇게 말해? 뭔 소리야? 아니, 내가 걔한테 헤어지자고 했거든? 근데 걔가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... 어? 미치겠다. 그래서 더 이상 말 못했어. 걔 퇴원하고 몸 회복하면 내가 확실하게 정리할게. 미안. 그럼 이 상태로 지금 나를 만나겠다고? 아, 유정아. 난 너만 만나는 거야. 다만 걔랑은 헤어지는 걸 좀 미룬 것 뿐이지. 나 너뿐인 거 알잖아. 말 같지도 않아. 방구야. 저건 방구죠. 나 믿지?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. 알겠어. 고마워. 아, 남자 이용하고 있네, 철저히. 저 여자의 감정을. 아는 거지. 그의 말처럼 그녀와의 이별은 잠시 미뤄두고 우린 그녀만 모르는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. 있을 수 있어요.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하면 있을 수 있어요. 나 이제 곧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. 아, 저거 어? 근데, 아, 저거 어? 근데 아, 난 이건 여기서 끝. 가만 있어봐. 여기서 잠깐. 나는 그 여자분이 병원에 있어서 이제 연락은 못 하고 퇴원하면 자 진짜 미안하다. 이제 그만 만나자. 끝. 이럴 줄 알았는데 연락은 아니야. 끝. 나도 끝. 제가 이런 관계에 끌려다닐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. 아, 끝났다. 내가 생각하던 그 수뇌부가 아니잖아 이거는. 아, 회사 근처야. 면접으로 받은 거야 지금. 그리고 대놓고서 하고 있잖아 지금. 어, 저 봐봐. 야, 뒤에 숨어있는 거 봐. 도대체 우린 언제까지 이런 연애를 해야 되는 걸까요?